오늘 신앙생활 24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생활이요. 진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있고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있죠. 그죠? 그 이사야서 1장은 그렇게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탓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일단 그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나요? 신앙생활이 뭔가? 자,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몇번 얘기했죠.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다. 그렇죠? 신앙을 가졌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또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교회 안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자, 이 성령 인도 속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메시지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성경대로 많이 얘기해 놨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물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진짜 성령 인도 받는 말씀인가? 내가 내 자신이 그냥 위로받는 말씀인가? 또 성령 인도 받는다고 착각하는 말씀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성령 인도 받아야죠.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또 그것이 결국 믿음 생활이 되겠죠. 말씀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요, 성령인도 받는다, 말씀대로 성령인도 받는다 하는데 믿음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따로 뜰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몇번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죽은 나무가 그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요, 더 금방 썩죠. 또, 죽은 나무에 태양이 강하게 쬐면 더 빨리 말라 죽죠. 자, 그래서 그 말은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부름 받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 언약도 잡고 역사 속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죠. 그게 이제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라고도 하지만 제일 먼저 부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잡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실패의 책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출애굽을 보고도요. 열 가지 재앙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열 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열 가지 재앙을 보고, 그래서 장자의 죽음까지 넘어서고 양의 피 바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도 옛 모습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있죠. 홍해를 보고도, 홍해 기적을 보고도요, 애굽 체질 그대로 있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에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죠. 민만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근데요, 문제가 오면 여기에 잡혀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없다. 그게 바로 죽은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서론에 이런 말을 왜 하냐? 신앙생활이에요. 길게 오래 가면 갈수록요, 참 희한하게 믿음이 영적인 그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더 말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가나안 땅과 점점 멀어져 가고 믿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참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는 근원적인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신앙생활의 근원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영적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제가 한 다섯 번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저는요, 믿음의 근원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제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뭘 가지고 우리는 말씀합니까? 물론 제가 두 가지는 항상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자, 어쨌든요, 기준을 내가 그렇게 잡아주지만 사실 성경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다져야 될, 뿌리내려야 될 말씀은 엄청 많아요. 진짜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 다 맞죠. 그게 다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영어로 약자로 씁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잘 기록돼 있죠.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요. 써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라고.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래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말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 하나 한 번도 모든 말,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다 해놨다는 얘기고요. 또그말한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입이 그걸 말했고 신들이 그걸 모았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했을 때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 말씀은 내 인생이고 나의 전부다라는 것에. 거기에 지금 우리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죠. 절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절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 중에 능력이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수 없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길 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죠? 생명의 원리죠.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는요, 파괴할 자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묻고 싶으냐면요, 평소에 성경 말씀이 내게, 자신에게 기억이 되고 이렇게 묵상이 되고 이렇게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있겠죠. 당연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나라는 존재는 생기가 없이는 살수 없죠. 생기가 뭐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다.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게 죽은 나무죠. 그래서
이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원리로 가지고 우리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왜냐? 하나님 형상이니까. 영적 존재니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요, 뭐죠?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버리지 않잖아요. 책임지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기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심 중에 심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흔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니까. 여기서 우리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요, 사실은 힘내라 힘내라 한다고 힘나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은요, 또 얘기하지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지만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함께하고 같이 가고 같이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 근원적인 뭐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말하는 문제가 다르죠. 진짜 문제, 적을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싸울지를 알죠. 적을 모르면서 우리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안다면요, 이 보이는 문제와 세상 문제, 이 문제와는 싸움 자체가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요, 이 문제, 사실은 하나님 형상에는 원래 창조 자체에는 창세기 3장 문제 터지기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정복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해답 주셨잖아요. 해답은요,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당연히 답이 되게 돼 있죠. 또 분명히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되죠. 또 그 인도 속에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인도 받는데 응답 못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내가 구약을 얘기했지만요, 우리에게 지금 그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이거나 전도에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 좀 부담이 되겠지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불러서 해답도 주고 문제가 뭔지도 보여주고 너희들이 누군지 알게 한 그런 요원을 말하는 거죠. 말씀에 근원적으로 벌써 이 얘기는 다 해놨어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답도 주고요, 인도 속에서 응답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요. 자,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된 말이냐?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 지금 아마 전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마 이 문제, 저 문제, 뭐 경제 문제, 어떤 문제로 못한다고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금 경제사정과 지금 경제사정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때는 절대 할 수 없는 경제사정이었죠. 환경도 그렇고,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배 타고 다니고, 뭐, 우리가 상상해도 너무너무 그 모든 족속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평생을 두고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힘들 때 이걸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거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리고요, 참된 신앙생활은 근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근원.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이 내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얘기를 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이 끝이죠. 거기에 이제 풍랑 만난 그 사건 속에서 지금 본문은 그것을 잡았는데, 일단 바울에게는 인생 방향이 분명히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인생 방향 분명히 나왔나요? 저는 분명히 나왔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뭐 이렇게 초신자 좀 지나서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내가 인생 방향이 전도자로 분명히 결단을 하고 신학을 하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 더 마음이 꽂혔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꺾어지는, 아, 그래서 바울을 불렀구나가 아니라, 이 바울을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이름을, 이것 때문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인생 방향이 나왔다고 할수 있어요. 저는 또 얘기하지만요, 어떤 목사님든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영적인 사실이 일어난다, 이걸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해주는 목사님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냥 주기도문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그걸로 이렇게 지적하는 목사님은 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에 힘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사역한 거, 귀신 고치고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나고 그것만 거기에 초점을 뒀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는 이런 능력이 난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 거기에 초점을 뒀지,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듣는다, 여기에 힘이 가게 꽂혀주질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인생, 내가 인생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나를 택한 게 맞냐, 여기에 초점은 바로 예수 이름에 여기서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1절이요. 에베소 복음화 2년 동안 계속 이제 에베소 복음화 힘썼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이 2년 동안에 복음 안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전도 사역에 성공한 거예요. 그 일이 성공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녀가지고 또 예루살렘까지 거기서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다, 끝이 없이 오직 전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이런 사람은요, 자, 사도행전 16장이요. 여기에 그 2차 전도 여행 떠나려고 했을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았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손짓해서 마게도니아로 인도를 하신다는 걸볼수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놓고요, 거기에 물론 루디아도 만났지만 그 점하는 여종, 걔를 저기 치유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점하는 여종의 주인 있죠,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을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을 가. 그러면 바울은 그때 이 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가 하고 아마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냐? 찬송을 불렀어요. 다 풀어졌는데 안 갔어요. 그 묶인 것도 다 풀어졌다고 했죠. 옥문도 열리고. 근데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인생 방향을 바꾼 사람이에요. 자,
두려움이 없을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이요. 여기도 지금 40명이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지금 쫓기는 상황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도요. 제가 사실 그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데니라가 힘있게 나한테 더 들어온 이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23절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라 그랬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23절에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확실하다면 두려울 필요 없고 겁날 필요 없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게 이유예요. 할 일이 있어요. 전도자의 삶으로 끝까지 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맡겼고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하는 사람한테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그러면서 25절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영적 사실을 갖게 되죠. 자, 내가 누구에게 영적 사실이 일어나냐? 자, 왜 사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한테 천사들이 언제 일어났냐? 언제 이렇게 심부름을 했냐? 창세기 18장 17절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소식을 전할 때 천사를 보내죠. 천사에게는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할 일이에요. 요셉이 무엇을, 어떤 그 응답을 받을 건지를 벌써 미리 총리가 될 것을, 뭐 거기 성품에는 뭐, 그, 저기, 뭐야, 해와 달과 열한별단이 저랬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 얘기잖아요. 이미 그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이미 다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또 위기 때 천사들을 파송했죠. 왕하 6장이요. 자, 여기에 지금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참 진짜 영화로만 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읽어보면 어떻게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짐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한번 읽어보세요. 왕하 6장 같은 경우. 뭐, 그거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는데 이상하게 쳐들어가려고, 야, 여기 진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 벌써 가서 진을 못 치게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아람 군대 그 왕의 부하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알고 있다고 왔어. 왕의 침실에서 무슨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잡자. 그러고서 이제 그 도단성을 포위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엘리사 그 부하가
군대들이 그냥 쳐들어왔다고 저렇게 쫙 깔려있다고 얘기하는데 눈을 떠서 보게 하죠. 하나님, 이 부하의 눈을 떠서 우리가 더 많은 그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진짜 보더니 깜짝 놀라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때 하나님은 자기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제 친구. 다니엘은요,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참 신기해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그랬잖아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섬기죠.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했냐 했을 때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 것처럼 얘기하죠. 요 세 친구는 이제 불 속에 들어가지만 셋이 걸어 다닌 게 아니라 네 명이 걸어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5장에도 지금 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 질투로 이제 감옥에 집어넣죠. 그 전도자들을. 자, 이랬을 때 천사가 이 사람들을 깨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얘기하죠.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으면서 뭘 보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하죠. 그 영광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 12장에도요. 헤롯이 왜 죽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천사가 쳤다 그래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오늘 그 사도행전 23장 그 11절, 27장 본문 그 23절에서 25절 다 천사사에게 얘기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뭐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있을 때도 보일 때 천사사에게 일어나죠. 한 가지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거기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하였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구나. 하나님이 옷자락에 온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믿어진다고요. 진짜 우리가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말씀 듣고 그런다 하지만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꽉 차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스랍들 얘기가 나오죠. 자, 또 복음 전할 때요.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름까지 정확하게 누구더러 누구에게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뭐라고 얘기하냐. 나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넷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또 29절에 얘기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때 병거에 가까이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왜 에디오피아 넷이가 예배드리고 와서 그 두루마기에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 빌립이 가르쳐주고 또 세례받고 하죠. 그러면서 39절에 그러죠. 세례받고 물에 올려실세 주의 영이. 그래서 여기에 바로 주의 사자가 또 성령이 주의 영이 이렇게 지금 영적인 그 사실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씀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보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실이 일어난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 방해꾼이 있죠. 천사뿐이 아니고 사단도 있죠. 뭘 방해하죠? 나는 가만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자꾸 문제를 갖다 줘요. 문제, 사건 여러 가지를 자꾸 갖다 주고 방해를 하고 있죠. 또 장애, 그뿐만이 아니고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 사고 또 만남일 수도 있고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방해를 하고 있죠. 뭘 방해합니까? 근원적인 말씀보다는 육으로, 내 중심으로, 인생 방향보다는 내가 유익한 쪽으로 자꾸 가게끔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보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 영광을 실제로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얼만큼 내가 갔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모든 근원은 말씀에서 시작된다. 말씀에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방향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증표라는 것은 뭘까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문제 당해보면 알 수 있죠. 거기서 내가 지금 그 전도자의 삶을 간다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두렵다. 그것은 지금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요, 이 영적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큼, 믿어지는 만큼, 사실화되는 것만큼 뭐가 있냐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고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린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근원적으로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그 힘을,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답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요.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응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치되는 것만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에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4년도 한 해 동안에도 제일 근원적인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는 그 믿음,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인생 방향, 하나님의 원하시는 로마에서도 가야 되고, 로마에도 가야 되고, 갈사 앞에 서야 된다는 요 답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사실로 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생활이 계속 24년도에도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